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목요일에 뵙게 됐는데 예.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사실 이제 지난주 그 요 시간대 방송에서 그 기업 밸류업 채찍든 이제 그 금감원이라는 이제 그 아이템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정반대 내용으로 기업 밸류업 당근든 그 금융위원회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뭐 보도자료의 그 제목이 뭐 불공정 거래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해서 주식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금감원의 이제 보도자료 제목이었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나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제목은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기업 밸류업이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우수 기업에게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겠습니다. 해서 약간 이제 금융위 쪽에서는 뭐 지능과 지원 쪽으로 해서 좀 금감원 보도 자료하고는 정반대 내용이 저 나오게 됐는데요. 좀 관련해서는 이제 요 부분에 어떤 인센티브가 뭐 그 세금 혜택도 있고 회계 부분에 대한 게 요번에 추가도 돼 가지고 그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4월 달 그리고 향후에 밸류업 관련돼서 이제 총선 이후에 좀 주목해 봐야 할 일정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왔고 거든요. 그래서 한번 투자자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정보로 해서 당국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발표가 됐는지 먼저 짚고 갈 텐데 어떠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먼저 발표가 됐습니까? 예, 그 핵심적인 내용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그 김소영 그 부위원장 주재로 해서요. 저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이제 업계랑 그 학계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간담회를 열었고요. 그 간담회에서 이제 인센티브 방안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이제 그때 이제 그 김소영 부위원장 이제 차관급이죠. 이제 차관급 이제 그 부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육성 발언을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과감한 인센티브들이 그 상장사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회계 쪽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지배 구조가 이미 저 괜찮고 그런 어떤 그런 그 향후에 그런 지배 구조를 개선한 어떤 우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사인 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향이냐면, 그러니까 뭐 주기적 지정제 면제 심사를 할 때 그런 거 관련된 이제 어떤 가점을 부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 주기적 지정제에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예외를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들이 그동안에 주기적 지정대에 대한 어떤 부담, 뭐 감사 비용의 부담 아니면 그 감사 시간의 부담 이런 게 좀 많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어떤 밸류업을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회계 부담을 그러니까 주기적 지정제에서 제외를 해서 회계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그런 방법이래가지고요. 사실 기업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감사인 지정제라는 게 어떤 제도입니까? 예, 사실 저 감사인 그 지정제라는 게요. 그 일반 뭐 분들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회계 맡고 계신 뭐 회계 업종이나 아니면 회계사분 어느 분한테 물어봐도 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는 정말 중요한 제도고요. 사실상 어떤 회계법인이나 거기에 어떤 뭐 향후 어떤 회계 그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금융위 금감원의 어떤 회계 감리 아니면 관련된 어떤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를 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이제 주기적 지정제라는 게 우선은 그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만 먼저 아시면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약간은 그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 즉 이제 외감법이라고 하거든요.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주기적 시정제가 이렇게 그 도입이 되게 됐는데요. 그때 2018년이니까요. 근데 왜 이게 도입이 됐냐면 그 몇 년 전에 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회계 부정을 일으켜서 그게 사회적으로 뭐 연일 뭐 관련된 뭐 그 금융당국에서도 소식이 나왔고 연일 소식들이 정말 그 들썩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회계 부정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게 많이 이슈가 됐는데 그 후속 대책으로 나온 게 그 기존의 어떤 외감법을 강화시키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주기적 지정제를 해놓자. 근데 이 주기적 지정제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정한다는 건데 이게 2018년에 시행되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6 플러스 3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6년은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자율적으로 관련된 어떤 감사인으로 회계 법인을 선임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 법인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3년간 이렇게 주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1, 20년간 뭐 길게는 30년 이상 동안 한 회계 법인이 한 기업에 감사만 계속 맡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좀 뭐 빅4 회계법인이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회계 잘 처리도 하고 하지만 수십 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과 회계법인과의 어떤 유착 문제 아니면 회계 부정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이렇게 그 감시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고 그게 대우조선해양 그 사건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기적인 지정을 해서 기업의 입맛에 맞는 그런 데만 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이런 데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회계법인이 조금 더 엄격하게 그렇게 저 회계감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회계감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이 한 기업에만 계속 몸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또 변하니까 어떤 회계 독립성이나 아니면 회계 어떤 뭐 중립성, 전문성 그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니까 회계 쪽에서는 상당히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다라고 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산업계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쭉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적도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뭐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뭐 그 경제 성장률도 그 뭐 3%대 이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고 뭐 1%대 거기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는 경기 부진에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회계 부담까지 최근 몇 년 새 또 있어지니까 이걸 좀 사실 뭐 주기적 지정제를 폐지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게 됐고 근데 작년에 폐지까지는 무리고 이걸 좀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금융당국에서 밸류업과 연계를 해가지고요 좀 그 부담을 그 줄이는 방안으로 그 요번에 저 인센티브를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사실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그 공개한 그 방안에 따르면은요. 그 그러니까 민간 기관에서도 같이 한번 참여를 해서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 평가위원회가 이제 우수기업을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그 지배구조 우수기업 이제 어떤 평가 기준을 이제 만들고요. 사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 이제 금융위는 이제 감사인 어떤 선임이나 감독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뭐 중점적으로 그 보고 기준을 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그 의결 절차와 논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일정 기간 이런 정말 괜찮은 우수기업에게 그 주기적 지정제 그 지정 그 면제를 할 계획이고요. 이게 시점을 보면은 이제 검토를 거쳐서 2분기 중에 이제 그 안을 확정을 하고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지정 면제 및 그
비정면제 평가 및 어떤 선정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이제 외관법에 재무제표 이런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41,212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뭐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웬만한 뭐 그런 기업들은 다 적용이 되고 있죠. 적용을 받을 예정이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하실 때 하는 주요 종목도 다 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 이 선정되는 우수 기업을 보다 보면 이 우수 기업이 결국은 뭐 기업 가치도 좋은 기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좀 종목이나 아니면 뭐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기업이 어떤 기업이 선정되는지 그런 것도 올해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인 지정제라는 이 제도 자체가 이 대조양 때 도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분식회계를 좀 막고자 이러한 제도를 결국엔 도입을 한 건데 이번에 이게 만약에 면제가 된다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 면제를 당장 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유롭게 선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전처럼. 그리고 뭐 모든 기업이 그러진 않겠지만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입맛에 맞는 정말 이렇게 자기 좀 뭐 그 기업 쪽에 좀 이렇게 그 가까이 있는 그런 좀 뭐 그 회계 법인을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주가도 오르고 처음에는 괜찮다고 보지만 그런 게 보면은 뭐 대우조선해양도 큰 게 나중에 몇 년 뒤에 가 가지고 크게 터지듯이 이런 기업도 선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분식회계 사건이 딱 떨어지고 그럼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뭐 그 독이 든 어떤 그 성배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 쪽에서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정말 이렇게 면제를 했을 경우에 회계 투명성이 훼손될 게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그 관련돼서도 이제 금융위 쪽에 이제 물어보고 그 알아보니까 금융위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또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거기서 어쨌든 그 이 기업들이 어떤 지배구조라는 게 우수한 기업들을 따로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그 엄격하게 선정을 할 거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투자자가 모이고 오히려 회계가 선순환 돼서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어떤 정말 허술한 기업을 이렇게 면제하는 절차로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건 이제 기우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만약 이런 기업이 나타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그거를 바로 이제 적발을 해서 이런 어떤 그 인센티브에서 바로 이제 그 제외를 시켜서 박탈시키는 그런 조치도 이제 즉각적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좋은 기업이 분식회계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 논리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 사건도 있었고 셀트리온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을 정말 하려면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금융당국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요거 관련돼서는 그 향후에 이제 뭐 즉시 이제 면제하는 조치도 이제 취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괜찮은 기업이지만 지금 그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증선위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역대 최대의 이제 그 수백억 원의 이제 그죠. 과징금 제재를 받을 정도로 우리가 알 만한 기업도 이제 그런 이제 회계 부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금융위 쪽에서는 이런 위원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저 금감원 쪽에서도 회계 감리나 그런 쪽에서도 뭐 지난주에 이제 그 밸류업 채찍 관련돼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나 그런 게 징후가 나타났을 때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회계 담당 부서에서 그 계속 감리를 좀 엄격하게 하기로 했고 지금 현재 이제 조사국과 회계국과 이제 공시국이 같이 좀 맞물려서 상장사의 어떤 불공정 거리나 회계 그 부정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또 진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밸류업이 진행되는 어떤 인센티브가 가는
그 한쪽에 맡기라면 또 한쪽에서는 또 관련된 어떤 감시 감독과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의 좀 우려가 어떤 커지지 않도록 같이 이렇게 금융위 금감원이 지금 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회계 쪽을 짚고 왔는데 회계 쪽 말고도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앞서서 뭐 세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향후 이제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결국 이런 인센티브가 기업들이 느끼기에 뭐 괜찮은 걸로 돼야 기업들이 많이 요쪽에 뭐 참여도 하고 배당도 뭐 늘리고 그렇게 기업 뭐 소각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센티브가 중요할 것 같은데 회계 쪽의 인센티브가 새로 요번에 신규 나온 것 중에 가장 크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조치를 함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금융위에서는 어떤 감리 조치를 했을 경우에도 어떤 과징금 등의 어떤 제재 조치를 좀 이렇게 그 감경하는 좀 이렇게 줄이는 그런 이제 방안도 이제 제시를 했고요. 또 어떤 불공정 공시 관련된 어떤 벌금을 그 매기거나 이제 행정 처분을 할 때 그런 걸 좀 유예하는 그런 조치도 얘기가 됐고 거래소에서 연 그 매년 이제 부가금을 이제 저 부과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1회 그 한 번 정도 이제 면제하는 그런 방안도 얘기했고요. 또 어떤 거래소에서 어떤 그 상장이나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그런 그 상장 관련된 변경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좀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또 금전적인 혜택 중에는 이제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그때 그 세미나에서 얘기를 한 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그 유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나온 발언을 조금 더 그 보면은 세제 쪽은 기재부에서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보니까 7월 달 아마 그 통상적으로 이제 7월 말경 그때 이제 내년도 세제 세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러면 그게 올 하반기에 이제 그 국회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적용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나 폭 어떤 이제 기준 그런 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재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그 법인세를 좀 이제 그 깎아주는 그런 이제 방법이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주 환원이 증가한 뭐 일정 어떤 비율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어쨌든 그 법인세를 저 깎아주는 그런 방안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이제 기업들의 어떤 배당과 어떤 그 소각을 이달부터 다음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좀 한번 그 기업별로 그걸 추산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법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걸 법인세에서 좀 이제 깎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발표될 거라고 보여가지고요. 기업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세금도 좀 감면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결국 7월 말에 기업의 법인세와 함께 투자자들의 어떤 그 배당 관련 이제 소득세를 이제 그 줄여주는 그런 방안도 같이 이제 발표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그 주주가 이제 배당을 받을 때 한 14% 정도 세율, 이게 지방세 포함하면 한 15.4%의 어떤 세율로 해서 원천 징수가 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누진으로 하게 되면은 최대 45%까지 이제 적용돼서 이게 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당 받으시는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이제 뭐 그 세액 공제를 하든 소득 공제를 하든 아니면 분리과세를 하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요 그 주주들의 어떤 부담을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요. 그런 것도 이제 그 7월 달에 발표가 되면 내년부터 이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일정들은 어떤 것들 남았습니까? 예, 사실 뭐 3, 4분기 이렇게 쭉 관련된 뭐 ETF나 밸류업 지수 그런 거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아마 큰 그림에서는 이제 하반기까지 보셔야 되는 건 알 텐데 우선 당장 중요한 게 4월 달에 어떤 일정을 봐야 되는지 그걸 제가 정리하는데요. 네. 한 두 개 날짜만 우선은 메모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4월 15일하고 16일입니다. 두 날짜 중에 하나가 아직 선택이 안 됐는데 이 날짜가 뭐냐면 이북헌 금감원장이 대한상의를 찾아서 어떤 삼성, LG 등 어떤 주요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밸류업 관련된 그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강연 내용에서 보면 어떤 밸류업 관련된 어떤 페널티나 아니면 채찍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현재 15일 아니면 16일인데 날짜는 아직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 15일, 16일 요 두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날짜는 이제 4월 23일인데요. 요때는 뭐냐면 이제 한국증권학회가 이제 밸류업 관련된 그 정책 심포지엄을 여는데 요 자리에 이제 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그 밸류업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달 중에 거래소가 밸류업 관련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윤곽이 보일 듯 해가지고요. 4월 23일 일정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